아니 뭐야 그게 또 발발이 나왔잖아. 어? 근데 그립 스윙 배드민턴 전반적인 원리가 제가 교육할 때 그립 그다음에 스윙 스트로크 네. 그다음에 스텝 여기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근데 항상 처음에 그때 우리 교육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항상 어떤 동작을 표현할 때 그 세 가지 관점으로 자꾸 체크를 하란 말이에요. 네. 체크 뭐 헤어핀을 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립이요. 그렇죠. 네. 이 그립 관점으로 봐야지 되는 네. 거죠. 그립이 네. 좀 돌아가서 네. 그립이 좀 돌아가서 손목이 좀 열려야 될 텐데 이런 네. 관점으로 좀 네.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네. 자 이번에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스텝이죠. 스텝 네. 스텝 네. 이렇게 갔어요. 네. 그렇죠? 저번에 스텝이 네. 이 홈 포지션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몸을 확 던져버렸구나 네. 이런 관점부터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윙이죠. 스윙 아 스윙? 네. 스윙을 크게 하진 않았지만 네. 이것도 헤어핀도 이거 하나의 어떤 스윙으로 본다고 했을 때 구간적으로 네. 본다고 했을 때 힘이 들어가서 또 잘못되고 있는 네. 거고 그렇죠? 네.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립입니다. 그렇죠. 그립이 잘못됐죠. 네. 오버리싱 들어가는데. 네. 그죠? 이번에 그립을 잘 잡았어요. 네. 그립을 잘 잡고, 스텝, 스윙. 스윙. 네네. 스윙 관점을 보니까, 스윙이, 그 스윙 및 스트로크 안에 그 손목도 들어있는 것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스윙 관점을 봤을 때, 스윙이 되게 딱딱하구나. 네. 손목이 자연스럽게, 빼지면서 잘 안 나오는구나. 또 이런 네. 관점을 해석할 수 있죠. 네. 자, 이번에는 그립과 스윙 다 좋아. 스텝. 그렇죠. 네. 스텝이 스윙과의 어떤 연결성이 없습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을 하든 간에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뭐 영상을 보면서도 이렇게 셀프 체크해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교육할 거는 스텝 관점이에요. 네. 스텝. 네. 그러니까 제가 교육하는 거는 세 가지로 많이 이렇게 좀 함축시켜서 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네. 거기에서 오늘 우리 변두리님한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네. 제가 이렇게 좀 빼서 할 테니까 네.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텝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 따라 해보세요. 네. 분산한다. 두 번째 네. 탈출한다. 세 번째 중심이동한다. 큰 맥락에서 스텝은 그겁니다. 네. 네. 분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분산한다? 그 스플릿 스텝 관련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일단은 내가 어디로 오는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네. 일단은 내 몸의 중심을 딱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이게 분산한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분산시키면 뭐가 돼요? 네. 탈출 속도가 빨라져요. 네. 이쪽으로 탈출하냐, 이쪽으로 네. 탈출하냐. 그러면서 이제 중심이 이동되는 거죠. 네. 요 세 가지 네.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하시면 좋고. 네. 그러면 스텝이 급한 사람, 이제 빠른 사람, 급한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되게 유연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급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스텝이 급해. 급하다는 거요? 중심이 천천히 이동되는 시점에 중심이 너무 빨리 이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쳐야 된다. 근데 막 네. 이렇게 이동을 했어. 급한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뒤로도. 지금은 왼발에서 오른발까지 중심이 천천히 이동시켰어요. 빠르게 이동시켰어요? 천천히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건 어때 보여요? 빨라. 그렇죠. 너무 빨라요. 네. 계속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네. 왼발에서 오른발로 이동되고 또 다시 왼발로 갔다 왼발에서 오른발로 이동되고 또 다시 중심이 왼발로 갔다가 또 오른발로 이동되고 또 왼발로 갔다가 오른발로 이동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급하다는 것보다 중심 이동을 왼발에서 오른발로 빨리 전환, 급하게 전환한다. 그렇죠. 빠르게 이동하는 거죠. 네. 천천히 이동해야 되는 시점에 빠르게 이동하는 거죠. 네. 그럼 느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중심 이동 관점으로만 딱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느리다. 그 왼발이 오른발로, 아까 오른발이 왼발로 또는 왼발이 오른발로 중심 이동 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영상 찍고 생각하면 교육한다고 생각하고 네. 딱 하셔야 돼.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볼이 낮고 빠르게 오는데 네. 왼발이 기본적으로 길게 움직일수록 네. 오른발까지 바톤 터치가 늦는 거예요. 이렇게 늦죠. 네. 그렇죠. 지금 왼발 한번 짧게 움직여 볼게요. 지금은 오른발까지 중심 이동되는 게 빨라야 되죠. 지금은 빨랐어요. 빨라죠. 네. 왜 그래요? 왼발을 조금만 갔어요. 그렇죠. 조금만 네. 갔죠. 네.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구분해서 네. 우리가 좀 연습을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이동되는 거를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우리가 예측 능력이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예를 들어서 먼저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분산시켜서 중심을 섣부르게 이동시키지 않고 분산시켜서 이렇게 레슨을 받고 연습을 하지만 우리 정도 레벨에서는 이 처음부터 중심을 딱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상대방이 치는 경우의 수를 보고서 중심이 미리 이동이 돼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동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네, 이동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동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좋은 거는 스텝에서 이쪽으로 간다. 내가 이제 백사이드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그럼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서 홉스로 많이 가잖아. 네. 가장 빠른 건 어떤 것 같아요? 이쪽에 제일 좋은 게 뭘까? 먼저 좀 가 있는 이 정도? 가서 가는 거? 제일 좋은 거는 네. 베스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동이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처음부터. 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안 배우죠. 안 배우는 게 아니라 못 배우는 거예요. 아. 보세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네.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이미 몸의 축이 다 돌아서 이미 오른쪽으로 다 중심이 실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스텝이 나오게 돼요? 사이드 스텝이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배드민턴에서는 사이드 스텝을 얼마큼 빨리 할 수가 있냐, 사이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상황을 얼마큼 많이 만들어 놓냐가 그 사람이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다 사이드 스텝이잖아. 네. 사이드 스텝.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중심이동 시켜놓으면 제일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 밟으면 제일 좋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다른 데가 벼버리지. 네. 다른 데가. 네. 다른 데가 벼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네. 섣부르게 이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중심 이동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건 뭐다? 방향 전환을 해서 중심 이동을 해놓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앞에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해놔야지. 네. 일로 올 것 같아. 이렇게 해놔야지. 그죠? 네.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방향 전환을 못 하지만, 저쪽으로 내가 방향을 전환을 하지 못해. 방향 전환을 못 하지만, 이쪽도 봐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 중심 이동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거 치고 나서 저쪽에서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중심 이동을 해놓는 거죠. 네. 왜 섣부르게 방향 전환까지 해버리면 어때? 빈 공간이 너무 없죠. 실이 많잖아. 네.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서 중심 이동을 들어가고 이렇게 이미 중심으로 이미 이동이 된 거죠. 네. 네.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자 여기 있다가 이제 상대방이 탁 헤어핀을 놓을 것 같아. 네. 이건 어떤 경우예요? 미리 해놨어요. 방향 전환까지 하고 네. 중심이동까지 한 거. 네.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아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다. 좋은 거긴 한데 실이 많. 제일 좋은 네. 거다. 네. 제일 좋은 거죠. 네. 아니 이쪽으로 볼을 치러 간다고 했을 때. 간다 했을 때. 네,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거죠. 네. 이렇게.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네. 저렇게 좋은 거죠. 뭐가 이제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하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 좋은 경우에 안 좋은 경우에? 좋은 경우. 여기다 이렇게 쳤잖아. 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오거나 하지 않고. 네네. 그러면 방향 전환까지 하고 네. 중심 이동까지 돼 있는 경우. 근데 그게 불안해서 이제 앞에도 봐야 돼, 여기도 봐야 돼 하니까 네. 이렇게 해놨어.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갔어. 네. 이런 경우는 뭐예요? 방향 전환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다른 부분까지 커버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심 이동, 예측 능력을 얼마큼 빨리 이쪽으로 해놓든 이쪽으로 또 해놓을 거냐. 네네.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건 이겁니다. 방향 전환도 못하고 중심 이동도 이제 안 된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뭐 여자분들도 볼 치거나 할 때도 이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치면서 또 이렇게. 이런 경우죠. 네.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러닝 스텝으로 최대한 빠르게 그냥 잔발을 밟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자 초심이나 디조분들 게임 많이 한 사람들은 클리어 치고 나서 수비 준비 잘 안 해요. 게임을 어떻게 쳐? 치고 나서도. 이렇게 치냐고. 그게 다 왜 그런 거예요, 다. 미리 뒤로. 그렇죠. 이쪽으로 네. 방향 전환 해놓고, 네. 이쪽으로 중심 이동을 해놓고 다, 그죠? 네. 본인이 경기 많이 하면서 많은 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스스로 다리가 그냥 깨우친 동작이에요. 자동으로 나온 동작입니다. 네.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급수가 있으니까 네. 자꾸 어떻게 방향 전환이나 몸의 중심을 자꾸 앞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키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고. 네. 오케이? 네네. 뒤쪽에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네. 앞쪽으로 자꾸 중심 이동 해놓고 자꾸 중심 이동 시켜놓고 그리고 뒤로 오면 뚝딱 하고
확실하게 뒤로 빨리 빨리 치는 상황이다. 그럼 또 이제 뒤쪽으로 또 이제 또 방향전환을 또 미리 또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정리 되었어요? 네. 어쨌든 맥락은 그렇고. 네. 조금 제가 좀 이제 이해되세요? 예. 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어쨌든 경기 중에 막 이렇게 좀 손목장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예측을 해도 다시 가야 되니까. 그럼 내가 방향전환을 하면 안 됐었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 시뻘게 이제 방향전환 해버리면 예, 예. 다른 데도 놓쳐버리니까. 예. 방향전환을 어떤 확신을 갖고 할 때는 상대방이 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자꾸 적을 때예요. 야, 저기서 막 꼬꾸라져 갖고 지금 네트 앞에서 밀려서 막 이러고 있다. 네. 저기서 저쪽에서 아래에서 막 받아내고 있단 말이야. 예, 예. 그럴 때는 저기서 올린다고 해도 위쪽 뒤쪽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별로 없지 않나요? 아, 그렇죠. 이렇게 바로 곁에 서 있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좀 아이고 씨. 그럴 때는 좀 아이고 씨. 그런데 그럴 때는 좀 네. 확신을 갖고 좀 네. 포지션과 이동해 가면서 네. 중심을 여기다 많이 실어줄 수 있지. 네. 그죠? 여기 체형 시간이 네. 길고요. 체형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 우리가 해볼 거는 천천히. 네. 중심을 천천히 이동시킨다. 네. 두 번째는 중심을 최대한 빨리 이동시킨다. 빨리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방향전환을 최적화 시켜본다. 네. 그렇게 세 가지로 한번 네. 나눠서 한번 해볼 거니까. 네. 스윙은 오늘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타이밍? 그렇죠. 양옆으로 분산시키고 다시. 타이밍? 그렇죠. 잔발 자꾸 많이 딛지 않게. 네.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 타이밍? 그렇지. 타이밍?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처음 말한 분산시킨다. 분산시킨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잘 시켰으면 이제? 탈출하기. 탈출할 거잖아. 네. 어디로 빨리 탈출할 거야. 네. 그렇죠. 둘. 그렇지. 오케이. 좋아. 좋아요. 오케이. 둘. 그렇지. 둘. 둘. 그렇죠. 이런 거는 약간 분산을 시키면서 뭐 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측 능력이 추가가 된다면 중심 이동이 오른쪽으로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중심 이동이 무슨 말이에요? 스텝 밟을 때 중심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타이밍을 잡으면서 이미 중심 이동이 됐으면 더 좋았겠죠. 네네. 그렇죠? 네. 이런 게 지금 제가 라켓을 안 들었어도 네, 네. 상대방이 치는 경우일 수록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준비! 둘! 그렇죠. 그런 형태보다는 네. 다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 방향전환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이드 스텝을 빨리 밟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밀림틀에서 네. 사이드 스텝이 제일 빨라요. 네. 사이드 스텝 이렇게 그치? 이것도 아, 네, 이런 느낌으로 네. 하면 좋겠죠. 네.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네. 이거 손만 내리면 이제 400m 뛰겠는데? 이렇게 돼 이렇게 그죠? 네. 이런 형태로 이렇게 톡 네. 이게 옆으로 이렇게 네. 뒤로 이게 방향전환을 하면서 네. 그러고 나서 좀 리듬을 붙여볼 겁니다. 네. 헐 그치? 라켓 들고 톡 그렇죠. 이렇게 톡 둘 뭐가 틀렸죠? 뭐가 틀렸죠? 이미 상대를 못 보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늦어서 그래요? 빨라서 그래요? 빨라서 본인이 빠른 거야. 네. 치고 나서 마음대로 준비하지 말라니까요. 아, 네네. 스텝은 뭐예요? 항상 연결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방금 치고 나서 물론 우리가 지금 랠리를 안 하고 있지만 방금 치고 나서 상대방이 지금 저놈 자식이 지금 어떻게 치는지 그걸 보면서 거기에 맞게 방향 전환과 중심 이동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네. 둘. 그거 잘했잖아. 네. 그러니까 치고 나서 막 빨리 준비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동작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다? 연결 동작. 그렇지. 네. 다음 동작에 맞는 준비 동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디로 분산을 시킬 것이며. 약간 어디로 중심 이동을 조금 더 해둘 것이냐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네. 준비. 그렇게. 아니지. 또 잘못했잖아. 이게 좀 마음대로 자꾸 준비하니까 그러잖아. 이게 어려워 지금? 쉬웠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빨리빨리 랠리할 때면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자꾸 뭐 뛰고만 있다는 소리야? 네. 둘. 둘. 이렇게. 그렇죠. 또 마음대로 준비하고 있어. 또. 그게 뭐 치고 나면 그게 뭐 만드는 준비야. 어? 뭐 초보자야? 이게 뭐야 이게. 다음 동작에 대한 흐름을 네.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응 보고 네. 있어야죠. 네. 집중하셔야 돼. 네. 둘.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방향전 하면서도 네. 중심을 약간 좀 실어주면 좋겠죠. 네. 그죠? 둘. 좋아요. 아니, 잘못했죠? 네. 그죠? 네. 이미 이쪽으로 실렸다가 이렇게 나와버렸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스텝이? 늦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은 상대방의 체력이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많다. 네. 지금 제가 확연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네.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방이 지금 헤어핀 모션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중심을 이동시켜 놓죠. 네. 그러다가도 언더를 한번 다시 이렇게 나간다거나. 네. 물론 이 코트를 지금 넓게 본다고 했을 때. 네. 뭐 그런 상황도 많죠. 그렇게 네. 뭐예요, 상대방? 네. 몸의 중심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너 앞쪽으로 지금 오른발 앞으로 나와서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어? 나 헤어핀 안 넣고 뒤로 밀어야지. 그런 게 어디서 많이 나와? 단식할 때 많이 나오죠. 그 정도로도 어때? 스텝의 어떤 이동 시간을 굉장히 네. 지체시켜 볼 수 있는 거죠. 네. 코치님께서 단식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되네요. 알겠죠. 네. 그런 것 때 어떤 예측적인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자꾸 자꾸 늦춰서도 하고 저, 이렇게도 해, 중심 이동 시켰을 때 하도 오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도 중심을 잡아보고 또 거기서 또 해결점도 찾아보고 시간을 배분해서 예, 예. 그렇죠? 이렇게도 잡아보고 어우 이제 뭐 다 보이는데 제 앞에 다 놓는 거 이번에 뒤로 줬는데 이렇게도 이동시키고 또 이야 낮고 빠르게 지금 앞에 내 앞에서 치려고 한다 야 이번에 이렇게 잡아야겠다 야 그래야 빨리 치지 뭐 드라이브 송으로 치나고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또 그럴 때 이렇게 잡아갖고 이건 답이 없는 거야 저기서 약간 푸시 같은 드라이브 친다고 해봐 그럼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죠. 네. 상대방 타점이 아래에서 언더 같은 거 할 때나 이렇게 했다가도 오면은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네. 상단에서 잡았다고 하면 이렇게 잡아갖고 답이 없는 거야.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럴 때는 100% 그냥 이거밖에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란 말이에요. 내가 게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나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유철 씨는 네.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는 이런 동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미 다 그쪽으로 다 중심이 이동되고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수중의 흐름을 뭐 바꾸거나 그러지 못하는 레벨이랑 만약에 네. 단식을 하든 뭘 하든 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바로 네. 지금처럼 중심 이동을 다 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네. 자, 앞 뒤로 방향전환. 앞으로 방향이잖아. 그렇죠. 아니죠. 뭐 아니죠.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아닙니다. 둘. 지금 똑바로. 똑바로 이렇게. 그렇지. 똑바로 네. 하거나 아니면 네. 왼쪽으로 살짝 실어주거나. 네. 그 정도. 이 정도. 왜? 네. 지금 이 사람이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아니요. 조금 더 무게 있게 실어버리면 안 되겠지. 네. 어디로 실어?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네. 라켓 들고 안 들고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의 액션만 봐도 다 파괴된다. 그러니까 상대방 라켓을 몇 미리 본다, 치는 타이밍을 본다, 배인편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상대방 전체를 스캔하는 게 좋은 거예요. 딱 순간적으로 딱 스캔하고 직감적으로 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네. 자, 둘. 그렇지. 둘. 그렇지. 잘했죠.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네. 안 보이죠. 예? 네? 안 보이죠. 확정적으로 안 보이잖아. 네. 이 사람이 뭐 밀렸다. 이 사람 밀고 들어온다. 이런 게 안 보이죠. 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서야 돼? 그냥 똑바로 서야지. 중간, 네. 대신에 네. 앞과 뒤로 뛰는 데는 약간의 어느 정도 중심 이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좀 리스크는 있죠. 네. 정리되고 계시죠? 네. 오케이. 둘. 둘. 아이, 뭐. 아이 뭐야 그게 또 발발이 나왔잖아. 그죠? 네. 자, 둘.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렇죠. 오케이. 네. 더 들어오시고. 네. 자, 점점 정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언더할 확률이 별로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방향처럼 해도 지금 스텝을 얼마나 넓게 뛰냐고 지금. 네. 우리는 복식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떠나서 지금 내가 스케일을 넣을게, 코트를 넣을게 지금 연습한다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금 어떠냐 말이야. 봐봐, 다시 봐봐. 앞 네. 방향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이미 여기에서 이미 여기까지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스텝을 더 추가하지 않고도. 네. 그죠? 네.
그렇죠. 자, 이런 거 잘하면 언더 형이 많다 적다. 적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했죠. 네. 그죠? 어, 스매시 때리고, 어, 저런 자식은 조금 타점이 좀 밀리네? 아, 나 공격적으로 좀 서야겠다. 어쩌겠다. 아, 좀 들어와야겠다. 네. 뭐 해야겠다. 어. 그렇죠. 아, 이거 네. 대치나게 버렸네? 네. 어, 지금 막, 어우씨, 막 이런 상황이네? 어. 그렇지. 둘. 정이 되셨어요? 네.